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장관 편을 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맞죠. 예, 예. 맞는데. 45분에 적게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사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마이크도 켜진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안 풀어볼 거예요. 아니, 사과하셨잖아요. 사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녹취까지 보여야. 아니, 그럼 질문을 잘 하던가요, 그러면. 녹취를 한 게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뭘 자꾸 그래요. 소통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설화가요 정말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예, 김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방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이 고단하시겠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예, 오랫동안 같이 앉아 있어서 그냥 예. 인사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의혹에 수고...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처지를 생각 안 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의원님들도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고단하시겠어요. 통상적인 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1월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받으러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뭐 거기까지 가십니까? 네?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세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새 치열을 노리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가 국정을 다루는 곳이지 표현을 그 트집 잡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그만. 야당 의원의 지가 어떻게 트집 잡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정신문 현장에서 답변을 새 치열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계속 공정을 화두로 내걸셨는데 지금 이게 공정합니까? 야당이 고발인이고 저는 피고발인입니다.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네, 조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공정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